인기 놀이템 수장포. 차이의 놀이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차이의 놀이예요. 차이의 놀이 패키지 상품 중 베스트 오브 베스트 수정토 상품 구입 문의를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놀이용 수정토를 어떻게 고르면 되는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수정토는 워터비즈 혹은 개구리알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얇은 플라스틱 재질의 작은 알갱이가 물을 먹으면서 점점 커지는 특성이 있어요. 일종의 탱탱한 물 구슬로 변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특히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소재인 만큼 아기가 만지고 부수고 휘저으며 놀 수 있어요. 단, 입으로 뭐든지 가져가며 탐색하는 구강기 시기인 아기에게는 지퍼백에 넣어서 놀이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입에 넣지 않도록 놀이할 때 꼭 지켜보며 주의해주세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파크에서 식물 재배 체험을 할 때도 이 수정토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아이들 촉감놀이뿐만 아니라 식물도 오래 기를 수 있고 알록달록 예뻐서 보기도 좋아요. 정말 괜히 인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은 점은 가격 대비 개수가 참 많은 놀이 재료라는 거죠. 아이 친구나 엄마 친구들과 같이 공동 구매를 해서 나눌 수도 있고요. 차이의 놀이에서도 강력 추천! 강추하는 놀이예요. 그럼 회원님들이 자주 문의 주시기도 하고 미리 알고 구매하면 좋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알아볼까요? 종류가 많은데 어떤 수정토를 고르는 게 좋을까요? 부드러운 수정토 대 탱탱한 수정토. 어떤 수정토로 놀이하고 싶으신가요? 일반 수정토보다 탱탱하고 탄성이 뛰어난 수정토가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수분이 가득한 보들보들 부드러운 수정토를 찾으시나요? 부서뜨리는 촉감놀이에는 탱탱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수정토가 어울려요. 반면 말랑말랑한 촉감놀이, 칼로 자르기 놀이를 원하시면 탱탱한 수정토를 골라주시면 좋아요. 이것만 꼭 기억해주세요. 자르기 놀이 할 때는 탱탱한 수정토, 부서뜨리기 놀이엔 부드러운 수정토. 얼마나 물에 담궈야 하나요? 남은 수정토는 어떡하죠? 뒤처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수정토 사용 설명서. 작은 크기의 수정토는 보통 4-5시간 물에 불려놓으면 충분해요. 전봇 사이즈 큰 수정토는 놀이하기 하루 전에 물에 푹 담기게 해서 담궈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틀 이상 물에 담궈두면 잘 부스러지니까 참고해주세요. 놀이 후 부서진 수정토는 휴지통에 버려주시고 남은 수정토는 모아서 물에 한번 헹궈주신 후 냉장고에 넣어두면 다음 놀이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꼭 기억해주세요. 큰 수정토는 하루 전에 물에 넣어두기, 작은 수정토는 5시간 불리기, 놀이하고 남은 건 물에 헹궈 냉장고 보관하기, 부서진 수정토는 말려서 휴지통에 버리기. 어렵지 않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차이의 놀이 앱 설치하셨나요? 가격 부담도 없고 놀이도 다양한데 구성도 완전 푸짐한 차이의 놀이 패키지에서 정말 다양한 놀이를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차이의 놀이 앱을 켜보세요. 차이의 놀이.